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돼지고기 장조림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이거 우유팩입니다. 우유팩을 씻어 놓으셨다가요, 육류 쓰거나 아니면 생선 따듬을 때 쓰거나 활용하시면 좋아요. 여기다가 한번 고기를 넣어서 한번 썰어 볼게요. 삶아서 결대로 이제 찢어서 쓸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길게 잘라 쓰겠습니다. 이 고기는요, 지금 500g이고요. 그냥 이대로 삶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조금 중간에 한번 더 넣어서 삶아 볼게요. 이거는 한번 데쳐서 쓸 거거든요. 일단 데쳐서 쓸 거니까 놔두고요. 들어가는 재료는 까리고추하고 요 메추리알 좀 삶아서 넣을 거예요. 어린애들이 있는 집에는 까리고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끔 매운 게 있어요. 고추는 좀 쓰고 싶은데 어린애가 있거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그냥 풋고추 있죠. 그냥 풋고추 쓰시면 돼요. 피망도 괜찮고요. 오이고추나 이런 맵지 않은 거 그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. 까리고추는요, 꼭지를 이렇게 따서 준비해 두겠습니다. 요거는 한 두 줌만 넣을게요. 여기다 마늘도 넣는데 저는 오늘 마늘 찌어 놓은 게 밖에 없어서 찌은 마늘 넣을 겁니다. 가리고추 준비해 두겠습니다. 돼지고기를 먼저 삶을게요. 된장을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된장물에다가 삶을 겁니다. 데쳐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양념할 거거든요. 다시 삶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삶으면서 핏물도 좀 빼고 그거 다 버리고 새로 하면 장조림 국물이 좀 깨끗해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데쳐내겠습니다. 돼지고기가 끓으면은요, 금방 건져내지 마시고 속에 있는 그 핏물까지 좀 빠져나오려면은요, 5분이나 10분은 삶아야 됩니다. 그리고요, 불을 끄시고 고기를 건져냅니다. 제가 찬물에 건져냈죠. 이거 한번 씻으려고, 씻어서 쓰려고 좀 찬물에 건졌거든요. 원래는 이거 수도에 들고 가서 흐르는 물에도 한번 채 건져서 싹싹 씻어내거든요. 보통은 냄비에다가요, 물을 다시 붓습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헹궈서요, 씻으면 단백질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거든요. 이렇게 씻어가 다시 넣습니다. 여기다가 불을 세게 해서 끓으면 다시 불 낮춰줄 거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고기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, 여기다가는요, 이제 맛술을 한 두 스푼만 넣어줄게요. 된장을 많이 안 넣고요. 정말 조금만 넣어요. 된장 요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. 자, 이거 돼지고기 장조림거리를요, 제가 지금 30분 삶으니까 고기가 결이 찢어져요. 그래서 제가 30분 삶았는데요. 이렇게 건져서, 자, 이 국물은 버리시면 안 되고요. 여기다 양념을 할 거거든요. 이거를 이대로 식혀서 뜯어주시든지 아니면 찬물에 담갔다가 뜯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를 이렇게 좀 잘라줄게요. 뜨거워서 식힌 다음에 뜯으시면 되는데요. 저는 뜨거워서 이렇게 집게로 뜯어내겠습니다. 이게 조금 30분 끓이면 푹 무르진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뜯어서 또 끓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뜯길만 하면 불 끄시면 돼요. 찢어줍니다. 뜨거우면 저처럼 이렇게 집게로 잡으시면 돼요. 여기 국물에다가요, 이 고기를 다시 넣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양념하시면 돼요. 간장을 넣을게요. 7스푼 넣을게요. 간장 넣을게요. 진간장입니다. 올리고당도 넣을게요. 올리고당도. 5스푼 넣었습니다. 여기다가요, 이 돼지고기 장조림의 단점이 바로 이 고기 색깔이거든요. 이 고기가 너무 허연 게 단점이에요. 그래서 고추장을 좀 넣으면 좋거든요. 어린아이들이 있으시면 고추장을 좀 안 넣으셔도 되는데 고추장 한 스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통마늘 있으시면 여기다가 한 10개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통마늘이 없네요. 없어서 그냥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네, 조금
고기가 먹기 좋을 정도로 부드러울 정도로 조금 더 끓여야 됩니다. 한 20분 더 끓여줄게요. 불을 낮춰서 이 국물이 반쯤 줄을 때까지 끓였습니다. 대파를 한 줌 썰어서 넣습니다. 대파 한 뿌리 이렇게 좀 크게 썰어줬고요. 풋고추 넣습니다. 고추 두 줌 넣고요. 아까 까두었던 메추리알 넣습니다. 메추리알 한 팩이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한 번 더 끓이겠습니다. 끓여주면 이제 다 됐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돼지고기 고추장 장조림입니다. 여기서 고추장 빨간 거 혹시 못 드시거나 또 애들 있어서 갈 때는 고추장만 빼시면 돼요. 다 됐습니다. 이제 불 끄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요. 후춧가루를 약간만 넣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한번 담아 볼게요. 장조림이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불을 켜고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. 소금을 넣고 메추리알을 삶아 보겠습니다. 자, 소금을 이렇게 넣고요. 이거를 이제 바로 메추리알이 약해서 금방 익거든요. 바로 이렇게 저어주겠습니다. 메추리알 노른자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좀 까기가 쉬워요. 한쪽에 붙어있으면 깔 때 자꾸 떨어지거든요. 자, 이제 메추리알을 삶아서 제가 물에 한번 헹궈 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미지근해요. 이거 이제 껍질을 까야 되는데요. 이런 반찬통 같은 데 담고요. 뚜껑을 덮고 흔들어주면은요, 여기 다 말랑말랑하게 크미가 있기 때문에 살살 하면 잘 풀립니다. 물을 붓고요. 껍질을요, 이렇게 잡고 당기면 이렇게 하면 씻는 것까지 다 해결되고요. 이제 껍질 안 붙어있죠. 노른자도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출된 것도 없고요. 장조림은 이렇게 하셔야지 노른자가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면 노른자에 간장이 스며들거든요. 흰자가 전부 덮어있으면 흰자 속으로는 간장이 그렇게 잘 안 스며들거든요. 그래서 장조림 하실 때는 계란이든 메추리알이든 삶으실 때 잘 삶아서요, 노른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면 좋습니다. 메추리알은 전부 이렇게 까주시면 됩니다. 메추리알은 3분만 삶았고요. 저어주실 때 찬물에서부터 저어주셔야 돼요. 끓고 나서 저어주시면 이미 노른자가 자리 잡았거든요. 자리 잡기 전에 찬물에서부터 저어주셔야 됩니다.